움직이지 마요. 방금 지뢰 밟았어요. 뭘 밟아요? 지뢰요? 네, 오른쪽. 움직이지 말라고요, 거기. 진짜요? 나 지뢰 밟았어요, 진짜로? 어? 그럼 어떻게 해요? 나 죽어요? 육사포함 군생활 15년째인데 지뢰 밟고 산 사람 못 봤어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? 그게 군인이 할 소리야? 어떻게 전문해봐요? 아니, 당신 특전 사람이야. 아니, 영화 보니까 메카메칼로 지뢰 막 분해하고 그러는 거 나 다 봤는데. 보이스카 포함 야전만 25년째인데 메카이버칼로 지뢰 막 분해하는 사람 나도 딱 한 명 봤습니다. 거봐요, 다 있다니까. 그게 누군데요? 강 선생이 본 그 영화 주인공. 야, 이 나쁜 놈아!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아군한테 욕한 겁니까? 못 돕는다며. 나 이제 어떡하냐고요. 나 죽어요. 안 죽어요. 방법 있어요? 밟대요. 내가 대신 밟을 테니까. 대신 밟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? 그럼 안 터져요? 터져요. 내가 대신 밟고 죽는 거죠. 그게 말이 돼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대신 대기 왜 죽어요? 빨리 가서 더 잘한 사람 데리고 와요.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기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, 빨리. 뭐예요? 왜 안 터져요? 잘 지냈어요? 뭐야? 뻥이었어요? 다 뻥이었어. 다 개뻥이었어. 다 뻥이었어, 정말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괜찮아요? 난 그냥... 됐어요. 말 걸지 마요. 따라오지도 말고. KBS